자, 그러면 이렇게 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판구조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게 멘틀의 대류예요. 왜냐하면 지각 밑에 멘틀은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이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대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륙도 갈라지고 바다도 생겨나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만일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현재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령이거든요. 그쪽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멘틀 상승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면 해령은 영원히 해령으로 남아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판 운동을 보면 멘틀이 대륙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반 밑에서 이 해령이 북아메리카 반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쪽 캐나다 쪽에서는 후안드 푸카라고 하는 해령이 북아메리카 반 밑으로 들어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멘틀 대륙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해령까지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멘틀 판이동의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멘틀에서의 대류는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류에서 해령에서 밀어 올리는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평양처럼 밑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무거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거워서 들어가는 힘이 강하면 실제로 이 해령 자체까지, 해령이 벌어지는 속도보다도 이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속도가 빠르면 해령까지도 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힘은 해구는 높잖아요. 해령은 높잖아요. 해구는 깊어요. 아까 그 해령의 수심이 2 내지 3km라고 그랬죠. 해구는 수심이 깊은 데는 10km까지 돼요. 그러니까 고도 차이에서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힘이 굉장히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판의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판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아까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8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벌써 소위 해구가 만들어져서 섭입하는 것은 아마 5억 년 전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밑으로 들어간 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은 섭입하면 밑으로 계속 내려갈 텐데 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진 중에서 가장 깊이 일어나는 지진이 670km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670km 지점을 경계로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을 나누어요.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판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그 들어간 판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 겉에 있는 암석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 이제 그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뭐 밀도가 2.7이고 해양 지각이 3.0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쯤 내려가면 밀도가 3.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3.0짜리가 여기에 내려갔을 때 3.3하고 만나면 3.3이 무겁기 때문에 3.0짜리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깊어지면서 밀도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요런데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지진파 토모그래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CT 촬영하면서 지구 내부 우리 몸속을 아는 거 마찬가지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거죠. 이것은 태평양에서 일본, 한반도, 만주, 그다음에 시베리아까지 연결해서 밑에 지진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좀 차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판이 들어가요. 여기서 하얀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들어가서 한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약 670km 지점에 들어가면 판들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그쪽에 일종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 몰려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결국 이 두꺼워지면서 온도 압력이 올라가면 결국 그 부분의 물질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멘틀의 바닥까지 가요. 그러면 2,900km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놈들이 내려가면 원래 여기 있던 물질들이 어디론가 옮겨져야 하거든. 이놈들이 이쪽으로 밀려나서 사실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에서 내려온 물질이 올라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판이 들어가서 밑으로 이제
670km 지점에서 이처럼 모여 있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 물질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화산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화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남태평양이 바로 그 올라오는 부분이고 또 아프리카가 바로 그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은 판구조론으로 했는데 판구조론은 주로 겉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겉에서 일어나는, 겉에 한 200-300km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다루는 데 반해서 플룸구조론은 훨씬 더 깊은 데까지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을 같이 엮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판구조론에 바탕을 둬서 지난 한 6억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이루는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일종 그림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6억 년부터 대륙들이 저렇게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구조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판구조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난 6억 년 동안에 지구상의 대륙들이 어떻게 모였다 헤어졌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아까 그 큰 그림에서는 우리 한반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한반도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인데 요즘에 왜 그 꽃보다 할배가 나오면서 왜 막 스페인 여행이 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 그 여행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6박 8일인데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박 8일에 10개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6박 8일에 10개 도시면 일주일 만에 10개 도시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 그 해외여행할 때 점 찍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오늘 10억 년 얘기를 한 40분 정도 해야 해. 아마 점 찍는 것보다도 더 아마 엉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볼게요. 일단 한반도의 땅덩어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한반도 땅덩어리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지질도예요. 보면 울긋불긋하게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림만 보더라도. 그럼 이 지질도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건데 지질도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암석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석을 크게 구분할 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화성암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화성암이에요. 빨간색에 가까운 것이 화성암이고 그 다음에 퇴적암은 파란색들, 파란색 계통, 파랑이나 초록 계통이 이제 그 퇴적암이고 갈색은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골고루 이 암석들이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안다는 거 또 암석의 나이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석의 종류를 안다는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화강암이다. 그러면 화강암이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또 사암이다. 그러면 사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이를 알면 원론적으로 암석의 종류와 나이를 알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요. 아마 이 지질도를 보고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하겠는데 하나는 지체구조구로 하고 좀 어렵지만 또 하나는 지괴예요. 지체구조구는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암석들이 거의 같은 역사를 겪은 지역을 말하고 지괴는 역사적으로 함께 움직인 지체구조구 몇 개 덩어리를 묶은 거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용어의 바탕을 둬서 제가 2014년에 제안한 우리나라 한반도 지체구조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체구조구를 크게 세 개의 지괴로 나누고 11개의 지체구조구로 나눴어요. 그래서 북부지괴에는 네 개의 지체구조구, 그 다음에 중부지괴에는 세 개의 지체구조구, 남부지괴에는 또 세 개의 지체구조구. 맨 위에 있는 두만강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이유는 두만강대에 대한 지질학적인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또는 지체 구조적으로 중국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그림은 중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따온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지체 구조적으로 이 칠링다비 술루벨 스콕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중안랜드하고 남중랜드로 나눠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땅덩어리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충돌하면서 합쳐져서 지금의 중국 대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중국 지질학계의 일종의 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중국의 칠링다비 술루벨트가 동쪽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형성과 관련한 지체 구조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만입쇠기 모델인데 이건 땅덩어리가 세 개의 지대로 나눠졌다는 가설이고, 두 번째 충돌된 모델은 우리나라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중안랜드에 남쪽은 남중랜드에 속했다는 이제 그 이 생각이고, 세 번째 지각분리 모델은 한반도는 계속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가설이 있는데 이게 이 어느 가설이 좋고 나쁘고를 여기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모델을 강력하게 좀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한반도의 땅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는 대개 25억 살에서 18억 살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은 크게 보면 여기 북한의 대부분 지역, 낭림육계 또는 관모육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는 경기육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육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원생대 암석은 우리 한반도의 바탕을 이루는 암석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육계라고 여기 불러요. 이 육계는 뭐냐면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암석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또 사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성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로 또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젊은 암석으로는 신원생대라고 하는 시기에 쌓인 암석이 있는데 나이는 10억 살에서 한 5억 4천만 살 정도, 10억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쌓인 생겨난 암석인데, 그 암석들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면 임진강대라는 데하고 옥천대인데, 옥천대 중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임진강대고 우리 남쪽에서는 바로 이 옥천대 충청분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습곡대 또는 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 생겨나는 그런 특징인데,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암석이 아주 복잡하게 된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막 지층이 막 엿가락처럼 흰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막 지층들이 이렇게 막 그 갈라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보다 젊은 암석은 이제 고생대 때 암석인데, 고생대 때 암석은 5억 2천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에 쌓인 퇴적층이에요. 그런데 그 퇴적층은 북한 쪽에서는 평남분지라고 하는 곳에 쌓였고, 우리 남한에서는 태백산 분지에 쌓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지는 정의를 내리면 특정한 시기에 퇴적층들이 두껍게 쌓인 지역이라고. 사실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태백산 분지를 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25억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대략 2억 5천만 년 전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기본을 이루는 암석들은 다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보다 후에 만들어진 암석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색깔이 채워진 걸로 보면 벌써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이루는 암석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조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 한반도의 그런 지체 구조를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반도는 크게 세 개의 지계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북부 지계와 남부 지계는
북중국과 함께 중한랜드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부지계는 남중랜드에 연결되었다라고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도표화한 건데, 시간적인 분포를 보면 중부지계나 북부 남부지계 모두 25억에서 18억 된 바탕을 이룬 암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중부지계에서는 10억 년 전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이러한 퇴적층들이 쌓였어요. 이게 신원생대 퇴적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옥천노천군 또는 구연천군, 뭐 상원천군이죠. 반면에 북부와 남부지계는 이때 아무런 일이 없고 고생대에 들어가서 전기고생대 때 대개 5억 년 전 전후에 이런 암석이 쌓였고 3억 년 전 전후에 또 이런 암석들이 쌓였어요. 반면에 이제 중부지계에는 중기고생대에 이런 퇴적층들이 쌓였다는 게 알려져 있죠. 이 두 떨어져 있던 중부지계와 북부 남부지계가 만난 것은 언제냐면 2억 5천만 년 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나고 나서는 그 위에 뭐 중세대층도 쌓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화강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화성활동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생대층들도 나중에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역사에서 보면 2억 5천만 년이라는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2억 5천만 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한반도 형성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고원생대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 고원생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원생대의 암석은 25억 살에서 18억 살, 굉장히 오래된 그 암석인데, 그것들이 이제 한반도 바탕을 이루었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석들에 대한 정보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질이나 또는 판구조적인 관점에서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25억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데서 강연할 때 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단군께서 우리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왕 이름도 별로 없고 거기에 얼마 많은 도시가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것과 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암석은 있는데 그 암석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 비슷하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원생대 들어가면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그 퇴적작용은 남중랜드에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중한랜드 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시기에 쌓인 암석이 아무것도 지금 발견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임진강대 쪽에서는 상원노천군이라는 거와 구연천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충청분지에 쌓인 이 퇴적층은 옥천노천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제 우리 지질학 하는 사람들은 암석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아마 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할 때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억 년 무렵에 전 지구는 어떻게 돼 있나? 사실은 10억 년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에 지구에 초대륙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초대륙의 이름은 로디니아예요. 이게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인데, 이 초대륙의 그림은 2009년도 에반스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따왔어요. 사실 이때 10억 년 전이니까 사실은 이 지도가 맞냐 틀리냐는 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논문 중에서 제가 이걸 따온 이유는 여기에서 남중랜드하고 중한랜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게 지금은 붙어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남중랜드 쪽만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게 그 로디니아 초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8억 5천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윌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륙이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부서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시기가 10억에서 8억 5천만 년 사이에 초대륙을 이루고 있던 로디니아 대륙이 8억 5천만 년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남중랜드도 그때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남중랜드는 양자지계, 그 다음에 나누아분지, 케타이시아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충청분지가 나누아분지의 이쪽 끝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바다, 해양이 있잖아요.
해양에서 이렇게 섭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이쪽 양자지구가 딸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는 동해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약 3천만 년 전에 동해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열도가 딸려나간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이 8억 5천만 년 전에 이 남중글랜드에서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한 지역은 이 충청분지인데, 왜냐하면 임진강대도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임진강대는 북한 쪽에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고, 충청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 충청분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중글랜드 나누아 분지와 연결돼 있었고, 이 충청분지에 쌓인 지층은 시기적으로 보면 약 8억 5천에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쌓인 옥천 누충군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옥천 누충군에서 가장 특이한 암석이 바로 요런 암석인데, 이 암석의 지층의 이름을 황광리층이라고 불러요. 이 암석에 보면 이렇게 진흙과 같은 곳에 자갈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암석을 보통은 여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종류의 암석을 영어로 다이아믹 타이틀, 좀 복잡해요. 다이아믹 타이틀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감이라고 기억하고 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